오늘 아침을 나그네가 영양 공설 운동장에서 맞았는데요. 그때도 비가 내렸습니다. 영양읍 소재지가 좀 고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공설 운동장은 읍내 시가지 길보다 좀 높은 곳에 있는데요. 아침에 나그네가 눈을 뜨고서 길동무 진 문을 열었을 때 멀리 보이는 산 허리에 구름이 걸쳐 있는 게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그런 풍경을 많이 보았는데요. 나그네가 영양에서 920번 지방도를 택해서 청기 방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청기 터널도 통과했고요. 어디쯤에서 920호선과 911호선이 만나는 상거리에서 911호선을 따랐습니다. 오른쪽에 반변천은 아닐 겁니다. 반변천에 흘러드는 지류가 있었고요. 비로 말미암아 물이 황토색이었습니다. 그 길 따라 주행하는 도중에도 구름이 그렇게 낮게 바로 나그네의 눈높이에 걸쳐 있는 것을 보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구름이 하늘빛을 닮은 하얀 구름이 바로 그냥 나그네의 눈높이에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본 것이 오늘은 즐거웠고요. 그리고 비로 말미암아 비 오는 날은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와이퍼로 인해 나그네가 동영상 촬영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어제 길 따라 마음 따라 나섰다가 고작 하룻밤을 영양 공설 운동장에서 보내고 지금 행복충전소에 약 1시간 전에 돌아왔습니다. 거기 있을 때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요. 좀 괴짜입니다. 예전에 그가 영양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나그네가 그곳을 지나치면은 우리는 거기 바로 공설 운동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 차에 완전히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싣고 다닙니다. 뭐 압력, 심지어 압력솥까지 그것도 일제로 싣고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는 나그네가 움직이는 궁전을 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남자는 공설 운동장에서 각자 그래봐야 나그네는 준비할 게 라면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는 먹는 거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음식을 함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곁들여서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한 잔술을 한 그 친구가 지금은 거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양 잠깐 나들이 길에서 그 친구를 보지 못했고요. 거기 있을 때 하였던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는 본디 봉화토대기고요. 아마 지금은 봉화 아니면 영주 쪽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봉화의 어떤 친구, 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길 나섰다가 안동에서 영주 쪽으로 올라가다가 예고기를 넘어 봉화 쪽으로 진행했고요. 봉화 상운면에서 봉성면 쪽으로 가다가 다시 제3면 쪽, 그러니까 명호면부터 제3면 진입하려면 낙동강을 끼고 그 길이 아마 35번 국도일 겁니다. 35번 국도가 918번과 병행하는 구간까지 낙동강을 구경하고 내리다가 918호선을 따라 제3면 어느 곳에서 실은 하룻밤터를 잡았습니다. 물소리가 좋았고요. 거기서 하룻밤터를 잡았다가 담배가 떨어진 바람에 먼 길을, 그것도 반길을 영양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설 운동장은 익숙한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일단은 고정 화장실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그네가 지금 행복 충전소에 돌아왔고요. 앞으로는 좌탁이 아닌 이 자리에 익숙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나그네가 비해당에 있는 시간이 며칠 전보다는 많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저 거실에 앉아서 불편하게 있는 것보다는 여기 반듯하게 의자에 앉아서 화면에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이제 노트북 속에 있는 모든 자료가 많습니다. 나그네의 자료가 많고요. 하여간 이제 비해당에서도 이 자리에 익숙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었고요. 비 내리는 이 봄밤 다들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